내가 요즘 유튜브 하거든. 아, 유튜브. 아, 유튜브를요. 많이 봐가지고. 그래, 인기 많더라고. 의향해수욕장. 오, 도다리. 만리포 해송펜션 사장님. 의향까지 원정 왔네. 낚싯대 두 개 펴놓고. 멋지네. 어제는 만리포에서 삼자? 아, 오케이, 오케이. 물탁섬 있는데, 거기 많이 있더라고. 삼자? 저것만 해, 저 박스만 한 건데. 광어 사이즈인데? 야, 많이 잡어. 나는 하고 올게. 그래? 오케이. 또 보자고. 예. 캐스팅만 해보려고. 지금 뭐 물때가 아니라서. 그냥 남해에서 어저께 왔어. 한 달 살게 하고. 그러니까 또 종종 보자고. 난 저 벌써 멀리 갔네. 많이 잡아. 도다리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아주 얼음장 같네. 해수욕장 답사를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역시 물이 차갑네요. 아직 손이 차서 물고기가 붙어 있을 것 같진 않고, 패들보드를 좀 타다가 마지막에 캐스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송현 저수지에서 백스 낚시를 했었는데, 있긴 있는데 안 잡혔습니다.
해수욕장에 답사를 나왔습니다. 앞에 패들보드를 타는 사람은 해안 서핑 클럽 사장님. 좋아. 진짜. 고프로 이번에 투어 한다고 샀지. 아니 가긴 여기 조금 놀지 뭐. 자, 잠깐만 나도 영상 좀 찍어줘. 설리포? 말리포 해성포? 아니 여기 선포 부영? 부영이 설리포 부영이지? 아니 집이 설리포 아니? 저쪽으로 좀 가야 될걸? 저쪽. 카메라 좋은데 이게 잘 흔들리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잘 안 흔들리네. 신기하네. 저 끝에 갔다가 백할까? 바우 있는데 어디로 갈래? 저쪽? 그래. 그래, 오케이. 해수욕장 앞에서 태안 서핑 클럽 사장님하고 패들보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물은 아직 차갑고 저 앞에 보이는 등대가 노란 등대가 물엉녀입니다. 그리고 하얀 등대가 보이는데 그쪽은 천리포. 백리포하고 십리포 사이 작은 해변이 있는데 그쪽으로 갔다 올 생각입니다. 낚시는 수온이 좀 더 올라가야 가능할 것 같아요. 점심 같이 먹었어. 뭐 특별한 거 없지 뭐. 주식까지 주식. 그래도 잘하는 사람 또 하더라고. 농장. 그건 모르겠어. 옛날 아버님 고향이야. 고시. 또 하나 더 있는데. 원신가? 오리타. 잔잔한 저 앞은 이쪽은 조류대가 있어서 오 물대가 그렇게 고조차가 심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찍 왔어. 거제도에 좀 있으려고 하다가 비 온다 그래서. 아이 그래도 짐도 많고. 뭐 내가 태안 한 달 살 그 블로그에 글 쓰니까 보는 사람은 많던데. 근데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어. 한번 해봐 민박에. 어. 그렇지.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지. 네.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관심이 있구나라는 건 알겠어. 한번 해봐 민박집에 한 달 살기 해보지 뭐. 그럼 보름 말고 어차피 금전적인 문제니까 보름 살기, 일주일 살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상의해 보자고.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먹게. 어. 한번 해봐. 나는 민박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봐도 되지. 이주기 때? 아 근데 6월 전까지는 해도 되지 뭐. 아니 저기 나 기름값 따로 받으면 되지. 내가 남해에서 기름 5만원 5만원 썼어. 따뜻하니까 열흘 한 것 같아. 열흘 좋네. 의향에서는 조금 멀리 가면 백리포까지 가고. 좋지. 그지? 갔다 오면 그래도 2시간 걸려. 레이싱용 타면은 금방인데 이런 거 타면 걸리지. 그렇지. 서핑해도 되겠다. 여파도에 잔파도 올라온다. 서핑 파도가 와. 해변까지 가봐. 영상 좀 찍게. 서핑하는 거. 영상 똑같이 휴대폰하고 영상 찍잖아. 네. 이제 이거 좀 끊는다. 네. 한번 이제 똑같이 끊으려면 동영상. 네, 지금 동영상 돌아가는 거죠? 네.
거 없어. 어, 이쪽 괜찮다. 여기 여기. 어, 괜찮아. 이쪽, 이쪽이 바로 가운데 께. 100리포하고 10리포 사이의 해변입니다. 스유피 스탠드업 패들보드. 스탠드업 이렇게 서서 탄다. 어. 오케이. 그럼 다 알아두실 거예요. SUP라고. 어, 요즘에는 보편화가 많이 돼서 서핑처럼 일반화가 많이 돼서 이제 거의 알아듣지. F 서핑에 ING. 서비 원래 이쪽 파도를 서비라고 하거든. 웨이브, 서브, 스웰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의왕해변으로 안전하게 브릿지를 타고 이리로 가야 되겠다. 시원하네.
아주 탁해요. 아직 겨울물이라서. 하다 보면 익숙해지지 뭐. 있어, 서산 쪽에. 나 아는 분이 모임 주관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하나 보여. 그 학, 응, 있어. 지역마다 있을 거야, 그게. 역바람이네. 지금 우리가 북서 방향으로 가고 있네. 박하지, 돌게 뭐 이런 거 닦겠지. 고등 오늘 나갔는데. 네.
들물 조류는 역조류가 흐릅니다. 원래 들물 조류가 북쪽으로 가지만 해안선을 따라서는 곡부리에 물이 막히면 반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조류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들물 상황인데, 통상적으로 먼바다에서는 들물은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해안선 곡부리가 막아서는 곳은 반대로 역조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다시 남쪽으로 조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반대로 그러지. 지금은 역풍. 조류도 역조류야.
100g 빠지겠다. 100g. 어? 100g 빠지겠어. 0.1kg. 해수욕장에 다 도착했습니다. 저 앞에 이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낚싯줄 있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
자, 오케이. 우후. 해수욕장 사진보도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앞에는 도다리 잡는 사람들이 있고 해가 나와서 날씨 좋네요.